여러분, 또 택배가 왔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것은 가디건 후아유건데 얼마 줬지? 3만원인가? 그냥 요런 약간 크롭된 기장의 뭔가 감성적인 연두 색깔 가디건입니다. 근데 되게 이게 뭔가 복실복실하다. 나중에 입게 되면 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쿠팡. 이거는 곤약 잡곡밥 110g짜리 10개 시켰습니다. 이게 엄청 작은 사이즈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곤약 65, 현미 20, 귀리 5, 고구마 1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곤약밥이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엄청 낮고 원래 보통 그 햇반 같은 거는 200g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건 110g밖에 안 하고 95칼로리고 이런 곤약이랑 잡곡이랑 같이 들어간 즉석밥들이 많은데 그람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막 150g짜리도 있고 160g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110g짜리로 한번 사봤습니다. 맛은 나중에 먹어보고 여기 자막으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푸드 산 거랑은 상반되게 또 로제 떡볶이를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제 떡볶이가 배떡이 가장 맛있다고 해서 오늘은 배떡에서 시켜 먹을 겁니다. 제가 사실 배달 음식 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거의 2주째 배달 음식 참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음료수도 안 먹겠다고 다짐해서 음료수도 일부러 안 먹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달 떡볶이를 시켜 먹을 겁니다. 여러분, 배떡 도착했어요. 배떡 처음 먹어봐요. 로제 떡볶이랑 날치알 주먹밥 시켰어요. 90분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한 40분 만에 왔어요. 그렇게 인기 많나 이 생각했어요. 저는 누들면? 누들 밀떡으로 시켰습니다. 쌀떡이랑 밀떡이랑 누들 밀떡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 냄새는 대박 났어. 완전 미쳤어. 딱 제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치토스 같은 냄새. 어우 맛있겠다. 어떡하지? 이것도 비벼야 되는데. 아 이거 날치알 주먹밥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는 되게 크림크림한 냄새가 일단 나요. 베이컨도 추가했어요. 자 이거부터 먹을게요. 이런 엄청 얇은 밀떡. 그리고 여기 좋은 게 9,000원이더라고요. 어, 매워. 개맛있어. 이게 딱 제가 생각했던 그 로제 맛이에요. 소세지. 오늘 배떡 자체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엽떡 로제랑 맛이 진짜 달라요. 더 달짝지근. 뭔가 까르보 불닭에 더 가까운 맛. 이런 용기에 와서 엽떡보다는 양이 적겠다 싶었는데 진짜 많아요. 거의 2인분? 이 떡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베이컨 추가 무조건 각이다. 날주. 초딩 입맛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는 맛이에요. 맛있어. 여러분, 저는 마실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대충 이렇게만 입었습니다. 어디 갈 거냐면 그 케이크 파는 집에 가서 케이크 간단하게 포장해 올 건데 그 가는 길에 벚꽃이 진짜 이쁘게 피었다는 소문을 듣고 약간 벚꽃 구경도 할 겸 산책도 할 겸 하면서 나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흐려가지고 이렇게만 입어서 추울까 걱정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추워요. 약간 땀날 지경.
이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걷고 있어요. 요즘에는 지니 이런 걸로 안 듣고 맨날 유튜브에 플레이리스트 올려져 있는 거 많이 들어요. 에센셜 채널이랑 때껄룩 채널도 엄청 많이 듣고, 그리고 그냥 제목이랑 사진 마음에 들면은 되게 많이 들어요. 케이크 포장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오은서 씨, 저랑 티타임을 가지시겠습니까? 가지시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보십시오. 뚜루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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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둔. 우와, 딸기 케이크. 뭐야, 이거 단호박? 이건 단호박 갸또, 이거는 솔티 캐러멜 컵케이크, 이건 딸기 케이크 사왔습니다. 맛있겠다. 오늘은 아까 전에 커피를 한잔 마셔서 이거는 디카페인으로 먹을 겁니다. 이것이 디카페인 커피, 파랑색. 뜯어? 아? 응. 세게 봐? 응. 어? 아래는 뭔가 약간 단단스하다. 이게 완전 크림이네. 오, 맛있어. 오, 완전 단호박. 이거 내가 먹어본 단호박 관련 중에 제일 맛있는데? 많이 안 달다. 너무 좋아. 딸기를 먹어, 이걸. 크림이. 괜찮네. 이거는 약간, 이 딸기 케이크는 약간 쏘쏘다. 거기서 먹어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이 씹힌다고? 씹힌 그 소금에 뭔가 먹어 맛있다. 뭔지 알겠지? 이건 not 내 스타일이다. 나 이거 버터크림이 별로 안 좋아. 너무 버터리한데? 난 이거. 나도 단호박. 단호박찡. 여러분, 오늘은 외출하는 날. 오랜만에 동생이랑 약속인데, 동생이 수원에서 학원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원 행궁동 근처 가가지고 꽃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오늘 사진도 좀 찍을 것 같아가지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트렌치코트랑 여기 안에는 꽃무늬 원피스 입었어요. 그리고 가방. 이 가방이 은근 많이 들어가가지고 좋더라고요. 신발은 요런 그냥 아이보리색 슬링백이나 아니면 요거 귀여운 리본 단화를 신으려고 했는데 둘 다 너무 작아서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거는 엄청 큰데 엄마 건데 그냥 이게 편해서 이거 신고 나가려고. 마스크만 쓰고 이제 나갈 건데, 근데 되게 생각보다 마스크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요거 두 개인데 엄마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시는 거라 맨날 종류가 바뀌어요. 그런데 일단은 요거는 되게 커다래서 귀가 조금 덜 아픈데 너무 커서 막 눈 찔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숨쉬기 편하고 얇고 요거는 좀 딱 맞아서 귀가 아파요. 오늘은 요걸로 쓰겠습니다. 이게 귀 아파가지고 맨날 안 썼더니 이게 줄어들질 않아서 이거 좀 써야겠어요. Let's get it! 여러분, 저는 동생 학원 1층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배고파요. 빨리 인사해주렴. 안녕하숙까. 안녕하숙까. 날씨가 좋습니다. 날죠. 동생은 저의 가디건과 저의 가방을 메고 왔어요. 저의 머리끈과. 나 오늘 완전 눈썹 다듬었어. 어때? 봐봐. 오, 그러네. 그지?
완전 1차 뜯는 게 훨씬 나 진짜. 짜라빠빠. 당신은 믿음직해. 짜라짜라빠빠빠. 배고파요. 배배배 배고파요. 배배파 배고파요. 음서 뭐 구경한다. 띠용띠용. 수원행궁 돌담길. 뭐야? 작곡한 거야 방금? 아니 오, 원래 턱수궁 돌담길. 여기 이 안에는 뭔데? 안에가 아니야 바뀌어. 우와 야 여기 공원? 아 여기 무슨 핑크 색깔 꽃 있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보여. 와, 개 이뻐 은서야. 내가 찍어줄게. 난 천재야 역시. 나 포토룸 개 잘 찾은. 여러분, 저희는 사진 좀 찍고 이제야 밥 먹으러 가요. 정말 배고파요. 야! 우리 가는데 이름 뭐지? 아 운멜로랩. 어 여기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반반 카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와 냄새 보소. 매콤한 냄새 나는데? 반번 먹어보겠니? 잘 먹겠을까? 세개 시켰어 내게. 맛있게 먹었을까? 오. 와우. 쓸까? 와우. 매울 것 같은데? 맛있겠을까? 우와. 커트러리도 얇고 예쁘네. 그러니까. 난 아, 오자마자 칼 보고 깜짝 놀랐어. 귀엽게 생각해. 안산 최고의 미식가 오은서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진짜 맛있어. 엥? 그 정도야? 아니 크림이 오랜만에 먹는 크림의 맛이야. 뭔 맛인지 알지? 면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 이거 그 맛이야. 카레 여왕. 카레 여왕 맛이래. 나도 카레 여왕 먼저 먹어볼게. 맞다. 똑같지? 카레 여왕 맛이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카레. 부드러운 카레. 크림 카레? 이거 맛있다. 파스타 맛있다. 그냥 운멜로도 가보고 싶다. 이거 쓰킬까봐 이 중간 밥을 못 먹겠어. 얼마냐 근데 가격도 안 보고 싶겠다. 안 비싸 또 별로. 12,000원? 11,000원? 이런 크림 오랜만에 먹어. 대박이다 꽃. 아까 찾아냈던 파블로바 파는 카페로 왔습니다. 여기 호퍼 앤 호크니. 아메리카노랑 파블로바 한 개 시켰어요. 예쁘게 나와요. 괜찮은 것 같아. 약간 막 엄청 그런 그렇진 않아. 좀 고소한 편? 카메라 예쁘게 나온다. 똑같은 표정하게. 바람을 지나나? 나는 약간 달덩이 같다. 언니 입술색이 없어서 그래. 입술색이랑 달덩이랑 뭔 상관이야? 그것 좀 줘봐.
입술. 네 거 진한 것도 좋아. 아, 언니 건데 이거. 어쩐지 없어졌더라. 진해졌어. 저희 언니 왜 저러죠? 저희 언니 와이라노? 이게 파블로바예요, 여러분. 인생 두 번째 파블로바 파는 곳. 잘라줘? 응. 보쇼, 보쇼. 보쇼, 보쇼. 니가 사과 다 먹어? 응. 먹어? 먹어, 먹어. 어때? 개웃김. 우와. 얘는. 더 뭔가. 패션후르츠 청같이 엄청 달달하게. 맛있다. 파블로바가 머랭으로 만드는 건데 안에는 약간 덜 익게 해서 만드는. 겉에는 바삭한 머랭이고 안에는 뭔가 쫄깃한 덜 익은 머랭 그런 거거든요. 과일이 너무 많고 신선하고 맛있다. 맛있다. 수분 맛집이잖아. 2단으로 먹어야 돼 이거는. 인정? 나 2단으로 먹자. 과일이 엄청 올라간 것 치고 뭔가 가격이 괜찮은데? 괜찮아. 야, 야, 고양이! 야옹아! 어, 저기 앉았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겠지. 가지마! 얼굴을 못 봤네. 어, 저 안에 들어간다. 어? 집던가 봐. 냠냠냠냠냠냠냠냠 그런 놀. 여러분 저희는 두 번째 카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배고픈데 어떡하죠? 난 배불러. 그리고 너무 추워요. 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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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브르브르브르브르브르 있어 브르브르브르 아, 나 시 나올 뻔했어, 웃겨서. 여기는 이음 카페 크로플 파는 곳입니다. 행궁동 크로플이라고 쳐서 왔어요. 라떼, 바닐라 라떼, 아포가토. 우와. 초코 스모어 있다. 야, 음료 뭐 먹을 거야?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베리에이드랑 브라운 치즈 크로플. 브라운 치즈 처음 먹어봐요. 오. 아, 원래 아내가 딴덤한 곳이 많은데 여기는 아내가 촉촉. 안에 촉촉? 바깥이 바삭. 아니, 너 먹어봤자. 아, 언니 먼저 먹어봐. 싫어, 싫어. 알았어. 꼬리꼬리하면 끝이던데, 아까 언니 먹어. 그래? 맛있어? 박수 치는 거 귀엽다, 너무 귀엽게. 치풍. 맞춰봐. 치즈 풍, 풍족. 치즈 풍미. 아이스크림 맛있다. 집다고 치풍처럼.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치즈 맛이 안 나. 치즈 맛, 엥? 치즈를 많이 안 올렸나요? 근데 크로플은 맛있다. 되게 맛있다. 더 많이 올려야 되나? 더 올려. 내가 올려줄게. 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드디어 느껴져? 되게 사르르 녹는다. 약간 뽀또 느낌 나는데? 짭짤하고. 약간 크로플이랑 잘 맞는데? 그래서 이런 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열차가 지나가 버려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 열차를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서
귀걸이 구경하다가 사버렸어요. 됐습니다. 서지컬로 샀습니다. 서지컬 처돌이에요. 서지컬 처돌. 언니가 서지컬이라는 말을 거기서 한 20번 해가지고 이것도 서지컬. 이거는 피어싱. 찍어줄까? 피어싱인데 두 개 샀어요. 예스. 근데 은서가 작은 사이즈 사라고 해가지고 작은 사이즈 샀는데 또 내 탓하고 귀에 껴보니까 별로 자기도 너무, 맞다고 했으면 자기도 그렇다고 했으면 귀에 껴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정말 은서.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피스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어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는 빨리 세수하고 이빨 닦고 드러누워 버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